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의 액티언 스포츠입니다. 이 차량 2011년식 약 16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좌측 프론트 웬더 판금 용접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5mm 나오네요. 약 65%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바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4mm 정도 나오네요. 70%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각종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도 보셨을 때 등속 조인트 말끔하고요. 볼 조인트들 로암, 페로드핸드 모두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엔진 쪽 보실 건데요. 엔진 오일 팬 쪽 보시면은 누유 흔적 없이 흙먼지만 있을 뿐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미션 오일 팬 포함해서 흙먼지만 보일 뿐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바디 프레임도 보시면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가장 깊숙하게 머플러 보시면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전반적으로 말끔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이사이로 엔진 쪽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지는 조금 쌓여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누유 흔적은 제가 봤을 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 정도 나옵니다. 이 차량 엔진 오일은 한 번쯤 점검 받으시고 교체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옆쪽에서 보셨을 때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도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 오일만 한번 점검 받으시고 교체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68,550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예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핸들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센터 페시아의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상태도 양호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고요. 시트 상태도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된 부분 없습니다. 다만 아래쪽 보시면 약간의 오염된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뒷좌석 포함한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보시면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미세하게 쓸린 자국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범퍼 쪽, 그릴 쪽 보시면 파손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컨디션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핸더 보셨을 때 큰 흠집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 역시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도어 아래쪽에 보시면은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이드 스텝 파손 없이 말끔합니다. 도어 쪽 큰 흠집이나 문콕 자국은 없이 리어 핸더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뒤쪽으로 오셔서 테일램프 보시면 테일램프 약간의 깨진 부분이 있다는 것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렁크와 범퍼 쪽 보시면은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는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쭉 보셨을 때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 사이드 스텝 말끔하고요. 도어 쪽 아래쪽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이드 미러 생활 스크래치 외에 파손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그리고 프론트 휀더까지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의 외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의 액티언 스포츠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고요. 가격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조건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